오늘 대통령님으로부터 슬로베니아의 특별 공로 훈장을 수여받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. 오늘 대통령과 내가 최고 훈장을 수상하는 것은 한국과 슬로베니아 간 연대와 협력의 증표이자 각별한 우정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. We'd like to develop the excellent relationship with your country, economic, political, whatever we can do will be, I think, good for both the countries in Asia. 내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진 오늘 정상회담이 양국의 승전과 동료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도약하는 투자점이 되기를 바랍니다.